8월 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화 특강을 지난 27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 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농아인에 대한 인식과 소통을 전달하고 청력퇴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그로 인해 농아인이 겪는 오해와 착시를 전달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수화를 대중화된 노래에 맞추어 따라 배워봅니다. 수강생들이 보다 쉽게 수화를 배울 수 있어 학습 능률이 더욱 효과적으로 오릅니다. 굉장히 쉽게 수화를 알려주셨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수로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잘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좀더 농아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이 수화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너무 쉽고 너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서요. 아,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이 수화가 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고 너무 쉽구나 하는 거를 정말 잘 풀이해 주셔서 오늘 정말 유익하고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농아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아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화를 배워 농아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 배운 수화로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를 좁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3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던 때와 달리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된 제24회 보령 머즈 축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100% 온라인 컨텐츠로만 준비를 해서 온라인 축제로 개최를 했다면 올해는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좀몇 가지 준비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하는 온앤오프 방식으로 지금 축제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머드 라이브 인더 월드, 드라이빙 보령 아일랜드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콕 머드 체험 키트를 구매하여 집에서 머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1인 머드 자동 체험 시설인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와 머드 비치 케어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습니다. 보령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쳐버린 국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의 정책 제안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소셜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이소셜은 소비자가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해 상생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제품 관람과 온 오프라인 현장 간담회, 바이소셜 실천 다짐 등 전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지속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